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네, 오늘은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도 편집이지만 자막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막을 쓰는데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줄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은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무료고 앞으로 유료로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비싸도 꼭 돈을 내고 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같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빵!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을 열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파울이고요. 이걸 시작을 해도 될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이렇게 영상 안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출을 해주실 땐 그냥 저용량으로 추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어떻게 추출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랑 영상만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화질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성작을 만들겠다 하면은 화질이 좋게 추출을 하셔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와서 편집을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기본 추출 사양으로 영상 추출을 합니다. 네, 이후에 실행시켜 주셔야 할 프로그램이 이 브루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정말 대박입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여기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아까 만들고자 했던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이 되고요. 확인. 이렇게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길면 길수록 음성을 분석하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네, 다 됐습니다. 바로 불러올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조승희입니다인데 안녕하세요, 주소입니다가 나와버렸네. 안녕하세요, 조승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9년이 벌써 1월이 24일이나 지났습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겨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일로 와! 얘는 빠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승희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왔는데 유튜브를 시작을 해도 될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려면은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시청시간 4000분 이거를 채워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지 않나요? 자, 안녕하세요, 주소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지울 거 지워주시고 조, 한글로 조승희. 조승희. 오늘의 주제는, 자, 계속 그리고 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승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19년이 벌써 1월이 24일이나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2019년이 또 고칠 곳을 더블 클릭해서 2019년이 벌써 1월이 2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그럼 이렇게 한번 나뉘었죠? 아니면은 여기서 편집 부분으로 가셔서 클립 나누기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클립 합치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자막을 다 편집을 하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사용이 편해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자막 파일을 그대로 프리미어 프로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제가 해본 결과 제일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파일 내보내기 프리미어 XML로 내보내기. 자,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탕화면으로 내보내신 다음에 금방 내보내죠? 폴더 열기. 자, 이렇게 XML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프리미어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일이 생겼죠? 자, 이런 시퀀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어디서 영상이 끊겼는지 이렇게 제가 편집한 부분들도 다 보이고 그 구간마다 이렇게 자막이 함께 같이 옵니다. 바로 수익 창출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자, 그래서 얘를 전체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원래 제가 편집을 하고 있던 이름을 바꿔줄까? 유튜브 2019년에 해도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로 가지고 옵니다. 복사를 하실 때 얘를 누르신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컨트롤 Z. 자, 여기 네, 이 두 번째 트랙 내가 복사를 해서 붙이고자 하는 트랙에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셔야 이렇게 같은 라인에 복사 붙이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안녕하세요가 나와야 되는데 인트로 부분에서부터 지금 안녕하세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다 여기 잘라 버려 주시고 자, 여기부터 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이거를 그냥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좀 늘려 주셔서 더블 클릭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승희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는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이제 또 잘라 주시려면은 오늘의 주제는 그 뒤에 거 다 없애 주시고 2019년이 벌써 1월이 24일이나 지났습니다. 자, 요 부분도 오늘의 주제는 2019년이 벌써 1월이 24일이나 지났습니다. 강아지가 자, 다음 말 시작할 때 또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겨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네, 저 뭐 이런 거는 자막으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지워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12시 32분인데 한번 빠르게 하면은 얼마나 걸릴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전체 11분짜리 영상에서 5분 정도까지 작업을 마치는데 네, 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저 밥 먹고 다시 와서 계속 할게요. 네, 그럼 밥 먹고 왔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25분인데 그럼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각은 1시 44분 45분이 지금 방금 됐습니다. 사실 이걸 자막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내가 언제 말을 시작을 하고 언제 말이 끝나는지 그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일인데 이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발음이 이상한 건가? 제 발음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100%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한 10만원, 20만원씩 뭐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돈을 내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자막이 이건 내가 원하는 자막 스타일이 아닌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자, 요 글자 있잖아요. 글자 요 글자를 딱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Essential Graphics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은 여기 윈도우 가셔서 여기 Essential Graphics 요거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나올 거예요. Essential Graphics.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얘가 되고 싶다. 아니야, 나는 그냥 제주 고딕.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뭐 색깔을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뭐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필 눌러서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저는 그냥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흰색으로 가고 자 스트로크 요거는 글자 테두리예요. 테두리인데 테두리 색깔도 역시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까만색으로 갈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얘를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내리면은 내릴수록 내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없어지고 네, 저는 그래서 한 10 정도로 가겠습니다. 얘는 섀도우 그래서 얘는 그림자인데 그림자에 대한 색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색부터 빨간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저는 또 검은색으로 갈게요. 각도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림자가 멀리 떨어지게 가까이 붙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네,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요 폰트를 만드는데 여기 다음 거는 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스터 스타일스라고 있어요. 마스터 스타일스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Create Master Text Style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텍스트 스타일 이렇게 가셔도 되고 자막 원하시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엔터 눌러주시면 얘를 그냥 이렇게 끌어서 와주시면 여기에도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또 다 클릭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가 한 번에 클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플러스 플러스 오신 다음에
자, 얘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전체에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자막이 이렇게 다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나는 이 자막을 좀 한 이쪽으로 가고 싶다. 네. 근데 또 이걸 하나하나 다 위치를 변경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얘 전체를 또 클릭을 해주세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측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네스트라고 있어요. 네스트. 네스트가 둥지라는 뜻이잖아요. 둥지를 한번 틀어줍니다. 그러면은 자막 네스트. 그럼 이게 하나의 파일이 돼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이 수많은 이런 애들이 지금 하나의 네스트로 모였구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스트 하나의 파일로 만들면은 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뭐 로테이션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로테이션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여기에 그대로 둘게요. 정말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프로그램은 지금 무료니까요.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그 사이트로 가게끔 해놓을게요. 윈도우랑 맥 둘 다 지원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거를 이제 제가 지인으로 알고 있는 이제 김명호 씨가 투쌤 영어 그분의 이제 김명호 씨가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줘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시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은 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내용을 또 여기저기 주변에 편집을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